초수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페어 두 번째 곡에서 네. 중간에 이렇게 둘이 갈라져서 네. 한 명씩 계속 춤추고 한 명 춤추고 이런 파트가 있어요. 네, 바로 뮤지컬 토크 넘어갈게요. 저는요, 현재 그룹 네, 카이팀에서 팀 카이에서 활약을 또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기다려오던 유태양의 첫 팬미팅 러브의 공연 전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떨리고 판타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많은 응원 받은 만큼 좋은 시간 추억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판타지. 유태양입니다. 유태양으로서 처음 서는 팬미팅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의미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무대를 만들고 싶어서 코너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름하여 유태양의 스케치북. 자, 여기 계신 분은 일단 성함이 다솜, 댄서명 벵갈. 팀카이에서 또 활동을 열심히 멋있게 하던 친구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 또 에스파 신곡 안무를 만들었던 안무관님입니다. 네. 춤에 집중하던 제가 또 한 번의 도전을 꿈꿨던 분야입니다. 바로 뮤지컬 분야인데요. 아, 네. 태양이와 함께한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원료한 역을 맡았던 백인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같이 태양이와 공연했었던 서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 못 줘서 미안해요. 태양의 첫 솔로 팬미팅이 오늘 마무리 됐습니다. 팬분들께서 너무 재밌게 함께 놀아주시고 또 저도 되게 그 응원을 받고 더 멋진 무대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고요. 오늘 와주신 팬분들 너무 다 감사드리고 정말 잊지 못할 날이 되고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더 멋있는 유태양, 더 좋은 모습, 더 귀여운 유태양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판타지 고마워. 사랑해.